이미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말씀 가운데 15절과 16절 두 절을 다시 제가 봉독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성전을 하나님 앞에 헌당할 수 있게 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아래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장소인 이 성전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되면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거나 혹은 이전하여 이 땅 감사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빚이라든지 채무 관계, 모계지라든지 혹은 렌트비 내는 것, 이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제가 1983년 뉴욕 영락교회를 개척하고 26년을 섬기고 은퇴했으나 여전히 건물에 대한 빚이 있었고 모계지를 갚아야 하는 무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임자 되시는 우리 최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그동안에 말로다 할 수 없는 많은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근본에 이렇게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인 BC 966년,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고 7년 만에 성전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과거에 이동형 성막, 태버네클이 이제는 고정형 성전, 템플로 바뀌는 획기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민족적 중심지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 입구에 세워지게 되는 두 기둥을 위하여 솔로몬 왕은 두로 왕에게 놋 세공과 조각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 히람을 파송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방 사람인 히람에 의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기둥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김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여는 어떤 혈통이나 신분 이런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 은혜와 그 일에 동참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지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 외부 기구 제작에 사용된 이 놋은 성전 내부 장식에 사용된 금에 비하게 되면 매우 보잘것없고 투박하고 서민적이지만은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 의미는 또 다릅니다. 즉 금이 하나님의 영광과 순전함을 상징한다고 하면 이 놋은 죄악된 인간과 함께 하시고 그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몸소 체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일찍이 광야의 놋뱀 사건을 통하여 누구든지 놋으로 만든 그 뱀을 바라보는 자는 불뱀의 죽음에서 구원받게 하신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히람이 만든 놋 기둥의 높이는 약 9m고 또 그 둘레는 약 5m로 그 두 기둥 위에는 머리 부분을 장식했고 거기에 각종 모양과 장식을 아로새겼습니다. 그리고 두 기둥의 이름을 지었는데 우편 기둥은 야긴이라 했습니다. 야긴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영원하심을 뜻합니다. 좌편 기둥은 이름하여 보아스라 했는데 이 보아스의 뜻은 여호와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끝까지 여호와의 능력이 지켜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야긴과 이 보아스, 이 두 기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거룩한 성전인데 이 성전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그런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다 마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축복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동시에 그 약속이 무효화 될 수 있는 경고의 말씀도 동시에 주셨습니다. 이 약속과 경고는 동시적인 것으로 순종하게 되면 그 약속을 계속하여 보장받을 수 있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그 약속이 무효가 된다는 그런 경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 전에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다 완성한 후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까 말씀 봉독한 대로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곳에서 하는 모든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며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먼저 이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만일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를 잘 지킨다고 하면 다윗과 세운 언약을 지켜 왕위를 계속 견고하게 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왕위를 계속 이어줄 것을 약속하셨는데 결국 이 약속은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긴다고 하면 이 모든 약속들은 무효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백성들의 뿌리가 뽑히게 될 것이고 성전도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허락하신 거룩한 성전도 버리실 것이라는 무서운 재앙의 경고 말씀을 친히 하셨습니다. 성전 앞에 든든히 서 있는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봉헌하는 이 성전을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영락교회도 이제 교회 기둥 역할을 잘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 아름답게 더 빛나게 많은 열매 맺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기 위하여 택하시는 기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기둥은 첫 번째로 반듯해야 기둥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기둥이 구부러지거나 삐뚤어지게 되면 기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둥은 올바르게 곧아야 합니다. 예배의 섬김의 자세, 신앙과 생활의 태도가 올바르고 주님과의 관계가 반듯해야 반듯한 기둥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위축된 모습, 자기 주장에 너무나 안달하며 힘쓰고 복에 연연하는 태도는 없어져야 하고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할 때든지 혹은 사랑을 나눌 때든지 무슨 봉사를 할 때든지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허리를 굽히고 그러나 동시에 개인의 신앙과 삶의 모습에서는 허리를 세우고 반듯하게 신앙과 생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일편단심의 자세, 시종여일한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께 날마다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기둥은 기둥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되지요.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기둥이 자기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그 건물은 위태하게 됩니다.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의 기둥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이런 자세를 갖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며 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높은 위치를 생각하기보다는 알맞는 맞는 위치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중요시하고 그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되지. 주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섬김의 자리,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자리를 나는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죄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자기 자리를 떠나서 이탈한 죄였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기둥은 자기 혼자서는 힘듭니다. 서로 서로 짐을 나누어야 합니다. 기둥은 건물에 무거운 짐을 떠받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둥은 어떤 대접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어렵고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어서 함께 협력하며 돕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협력 관계를 가질 때에 기둥과 기둥이 상합하고 연합해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요. 직분을 원하면서도 짐을 지기 싫어한다고 하면 결코 참된 기둥이 될 수 없으며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칭찬과 주님께로부터의 보상은 주어진 책임과 맡겨진 의무를 다한 자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알아달라고 하는 자세로 기둥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야긴과 보아스가 성전 입구에 세워진 것처럼 교회의 기둥은 제일 앞에 서서 어려움도 맞이하고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과 친절과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할 참된 기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교회 기둥은 운명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 건물과 운명을 같이 하는 존재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기둥은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힘과 정성과 눈물과 물질과 온 정성을 쏟아서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 자세로 충성할 때에 온전한 기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유명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에 근거해서 두 도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상의 도성, 즉 세상 나라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면서 이 지상의 도성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데 근거하며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죄가 다스리는 자기 왕국을 세우지만은 하나님의 도성은 자기를 경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근거하며 양심의 증인 대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구하며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그 책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속해야 할 곳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임을 밝혀줍니다. 고통은 동일하지만은 고통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못 얻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당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세상은 환난의 세상이요 고난과 고통이 극심한 이 땅의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내게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누리고 사용하고 내가 모든 거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없어요. 오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자기 중심의 자리에 자기의 이 가운데의 왕좌에는 자기가 앉아있으면서 자기 왕권, 자기 주권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정권을 바꾸어서 이 왕좌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나를 주장할 때에 내 마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할 뿐입니다 하고 따를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하 7장 15절 말씀 이미도 읽었습니다만은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고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은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약속했습니다.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귀히 여기고 성전에 나가기를 즐겨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의 눈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시지요? 제 형편과 처지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지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최 목사님이 이 교회를 후임자로 돼가지고 지금 12년째인 것 같은데 어려운 시간 많았고 또 병도 얻어서 이 말을 할 수가 없고 이 성대가 또 문제가 돼서 수술, 큰 수술을 받고 힘든 시간을 가지면서 이거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회를 계속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교회를 옮기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붙들어 도와주리라 그 말씀의 힘을 얻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미국교회, 중국교회, 한국교회 세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에 이렇게 참 극적으로 교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섭리하신 배후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묘한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야, 정말 놀랍구나. 오늘 11시 예배 때 잠깐 저보고 좀 인사드리라 그래서 예, 나왔는데, 아, 여기 서니까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눈이, 눈물이 흘러서 눈물을 속으로 삼키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이 계셔서 여기 교회를 세우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눈 여기에 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아뢸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땅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과 경고는 항상 같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려 받을 수 있지만 불순종하면 무효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올라오면서 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좀 힘이 들더라고요. 나이가 조금 이제 들어가니까 그런지 아, 힘들어요. 그래서 아, 이거 뉴욕에 내가 옛날에 오래 살았고 뉴욕도 잘 아는데 아, 왜 이렇게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3년 만에 지금 뉴욕에 한번 왔는데 또 언제 오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 나의 남은 시간이 얼마인가. 제 아내가 지난 3월 달에 3월 한 달 동안에 네 자리 수술을 받았어요. 예리에서 EM 패스터로 있는 아들 목사를 보라 그래가지고 본인 자신도 어머니도 아, 네 번째 수술 끝나고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할 것 같은 느낌도 있는지 하나님 부르시면 저는 준비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셋이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 하면서 하나님 뜻에 부르시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고 살려주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네 번 수술을 마치고 몸이 거동이 불편하지만 이 교회 이전했다는데 얼마나 보고 싶은지 성도들을 얼마나 보고 싶은지 죽어도 가야 된다 그래서 같이 이제 왔어요.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제단을 세워주셨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드립니다. 건물만 성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내 몸도 헌당뿐 아니라 헌신 헌신 다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뭐 필요한 거 없나 살피시고 채우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십시오. 마귀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날마다 자신과의 싸움 영적 전투에서 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며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새 성전 헌당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이 제단을 축하하며 같이 격려하며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한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은혜와 축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선한 목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거룩한 뜻과 경륜 가운데 이 지역에 영영락 교회를 또 허락하시고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헌당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 헌당 예배를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제단을 통하여 아버지 흘러넘쳐 많은 심령을 구원해내게 하시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제단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주의 종과 온 성도들을 주께서 붙잡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대대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 드리는 주의 마음에 합한 종과 주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